9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전지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난 것이 설령 강원도 감자바위 꼴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면서 평생 남에게 돈 주는 것보다는 남이 주는 돈만 받고 살았을지라도 평생 나 편히 누울 집 한 번 가져보지 못했을지라도, 남 보기에 용모가 별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전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인데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다른 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아 보니까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죽어가는 분에게 예수 믿는 들이 병실에 가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꼭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죽어가는 분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거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참 이상한 존재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분들에게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못생겼다, 말을 잘 못한다, 사도가 아니다, 저건 가짜다, 여러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고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그 자유를 스스로 버렸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진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모르는 분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얻기 위하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본인의 자유로움을 스스로 좀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참 좋지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 일만 딱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회식하는 자리에는 술을 마시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교회에서는 보이지만 그분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얻으려면 좀 손해를 보아야만 합니다. 시댁이 제사를 드립니다. 나는 거기만 가면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제사상을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날 며느리인데 가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가서 제사상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들을 돕고 그들이 본인을 무시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험난한 일을 하고 막상 제사를 진행되는 다른 데 있다가 그 모든 음식상을 아무 말 없이 치운
예수 믿는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양보할 수 있는 것 다 양보해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죽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인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로부터 오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얼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시시의 성자 선 프란치스카를 좋아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 프란치스카는 부자였지만 그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40일을 좀 금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배고픈 자들의 아픔을 우리도 좀 이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장에는 어떤 사람이 팥죽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 중에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제자가 갑자기 그 대우를 이탈해서 미친 듯이 팥죽으로 달려가 그 팥죽을 퍼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카가 보니 다른 제자들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뭐 저런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런 게 무슨 제자냐라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못 참는 것이 어찌 예수를 위해 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치스카가 제자가 먹는 곳에 가서 그도 같이 팥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너무 배가 고팠다. 우리 이제 그만 금식을 깨고 다 같이 먹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는 그것도 못 지킨 삼류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인류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배고픔을 이해하고 자신도 그런 존재로 낮아진 것입니다. 금식은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지켰다고 정죄할 것이면 그런 음식은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헌금이나 시설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따지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새가족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프로그램을 해야 당신을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서 새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교회 선택하고 지내다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요즘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 안에서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는지 아니라면 그분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을 매달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좀 유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편입니다. 제가 뭐 신방 갔을 때 집에 있는 포도주 입으로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뭘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못 마시지만 마시는 분들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 있으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전에 조성 목사님을 말씀을 들어보니 조 목사님 앞에서 술 마셨다가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신방 가실 때는 다 숨겨놓으실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만약에 나 때문에 어느 누구가 조금이라도 시초게 된다면 고개를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 중에 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내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실족한다고 한다면 안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 놈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 놈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그냥 놈입니다. 놈이 한국에서는 형편없이 날아다니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였던 저에게 그 놈을 좀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냥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처음 만난 저에게 술 마셔도 되느냐라고 해서 의정부의 어느 공원에서 제가 그 놈에게 술 한 잔 따라드리고 저는 콜라 먹으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보다 그놈이 어른이었냐?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놈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놈에게 야 이놈, 학생놈이, 어린놈, 감히 어른 앞에서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놈은 그 이후로 예수님과 어쩌면 영원히 바이바이 했을지도 그때 그놈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팠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놈에게 계속해서 맥주를 따라드리고 저는 콜라를 마시고 그놈은 본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저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놈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대학 다닌 때 미국으로 와서 고생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서 한 놈은 치과의사가 되었고 한 놈은 이제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연학교에 아주 몇 주 동안 먼데서 운전을 하고 왔던 놈들입니다. 지금은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놈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친구를 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썼던 방식을 동의해달라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에게는 엄한 훈계가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술 마시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에게 술 한 잔 따라주고 저는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는 것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왕이신 하나님이 같이 드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거친 언어, 그 욕설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셨고 그들과 같이 샌들 하나로 다니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처럼 죽으셨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할 그때에 내가 오늘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세 번 올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아셨던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민족의 돈을 빼앗아 먹는 매국노 삭개오를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삭개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내면의 연약함을 아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5장 사람에게는 다 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공격하게 되면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액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행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양보한 것도 내가 행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았고 안 먹었고 안 받았습니다. 23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함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더 낮아짐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더 섬김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남에게 주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에 비유하며 말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젖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고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그리스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올림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운동 명의를 내거든면 그분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1등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래 지나면 기억도 하지 않는 1등을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그 1등의 상은 영원한 상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썸을 면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무나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까? 그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천 번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금메달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따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다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남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신앙생활이 그거 다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잘하는 신앙생활이 다른 분들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루박지 않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다른 곳으로 가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강한 펀치력을 소유해도 상대방이 아닌 엉뚱한 데를 향해 팔을 휘둘러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금메달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때리고 더 눌러야만 차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금메달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공격하고 싶은 어떻게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이 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제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1등은 눌러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1등은 저야 1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따내면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이나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나는 내 몸을 쳐서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1등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등은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야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1등은 남을 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1등은 맞아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맞아야 합니다. 세상의 1등은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1등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1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1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1등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1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한 삶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좀 유연하고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모습에는 그렇게 유연하고 관대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에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